Don Juan, un ácaro fiorí. 네, 드디어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저 버스 타고 저희 리스본에서 세비야로 넘어갑니다. 유럽이 아니라 약간 중남미 같았습니다. 와, 인터내셔널 버스 처음 타보는데 여기 뭐지? 비행기처럼 영화도 있네요. 라디오도 있고. 휴게실 뷰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곳이네요. 이상한 곳들만. 어? 여기도 카렌꽃이 있네? 안녕하세요. 세비야에 도착했습니다. 원래는 2시에 도착인데 지금 몇 시야? 4시에 다 도착해서 저희가 오늘 하루밖에 시간이 없거든요? 내일 바로 그라나다로 떠나기 때문에 지금 숙소 체크인하기 위해서 우버를 불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저희 세비야에 있는 에어비앤비입니다. 엄청 크네요. 여기 오래 있어야 쓰는 건데 지금 방 있고요. 거실 있고 그 다음에 욕실도 있고 부엌도 있고 너무 좋다. 여기에 딱 하루밖에 못 있는 게 너무 슬프다. 세탁기도 있어. 세탁기 한번 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세제 있나? 세제 없지. 와, 스페인 집 같습니다. 중정 있고 원래는 뚫렸을 건데 아마 이제 붙였을 거고. 와, 이 문양들. 집 정말 이쁘다. 집 멋있어. 저희가 집이고요. 바로 앞에 약간 식당 같은 데가 있습니다. 확실히 리스본보다는 거리가 아기자기하고 예쁩니다. 로컬 식당. 괜찮아 보이는데? 마음에 들어. 의사소통이 잘 되니까 너무 좋아. 덥지? 와, 지금 식당에 갔는데 4시 반 지나서 식당이 문을 닫았거든요. 그 시에스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샌드위치를 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엄청 맛있네요. 마셔봐. Sabe bien, pero no para tomar así ahorita. 참치 샌드위치도 맛있습니다. 근데 진짜 시에스타를 하네. 와, 스페인 너무 좋은데요? 세비야? 아기자기해서 너무 좋습니다. 와, 이 나무 봐. 와. 이거 보호수로 지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코리안. 와, 이거 봐. 나무가 대박이다, 이거. 카린, 지금 우리 어디 가고 있어? 응? 우리 어디 가고 있어? Vamos a la catedral. Catedral? 성당? 카린, 여기 좋아. 앉아? 오늘 제가 많이 신납니다. 와, 세비야의 거리. 여기 아니야? 차온다, 차온다. 얼른. 아, 급하게 나오려고 카메라 안 갖고 왔네. 아, 맛있어 보여. 이게 정말 중세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도시죠. 와, 밤에도 너무 예쁠 것 같아. 수빈이. 야, 세비야 너무 좋은데? 카메라 뒤로 보이는 게 대박이야. 대박. 이 정도였어? 여기 봐. 이것 봐. 너무 멋있어.
그때는 무게무게. 어, 나 행복해. 아니, 나 이런 느낌이 좋아. 약간 진짜 무슨 느낌? 이런 거. 골목이 이렇게 좀 좁고 이렇게 뭐 2, 3층으로 돼 있고 여기 난간 저기 베란다 있고 밑에 이렇게 식당 있고 상점도 있어서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고 있고. 파리보다 이런 풍경이 더 좋아요. 예. 네. 이런 카레는 파리가 더 좋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런 풍경. Es que sabes por qué? Ajá. Porque esto a mí ya se me hace conocido porque yo ya lo encuentro en México, o sea, yo ya lo sé. Ah, yo nací en México, yo soy mexicana, entonces. Ah, esto para mí es como, ah, okay, o sea, es como mi casa. Pero tú que eres coreano, que viviste en México. Sí, sí, tú tienes totalmente razón. Ahorita siento como una casa también, hometown. Pero me encanta. ¿Hay para entrada, no? ¿Hay que pagar? ¿O qué? Creo que sí. Ah, 뭔가 집에 온 듯한. 그리고 멕시코는 조금 위험하잖아. 여기는 위험하진 않잖아. 아, 저 성도 너무 예쁘다. 와, 여기에 하루밖에 안 먹는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 실수했어. 어디? 이것도 enorme. 와, 멋지다. 세비야 대성당을 위로 탑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와, 이거 엄청 걸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 탑 옥상까지 올라왔습니다. 와, 미라. 정원이 있어. 대성당이 이전에 성이네, 완전. 엄청 크다. 와, 멋있다. 아, 예쁘다. 사진 찍어. 자, 올라오기 전에. 어, 여기 어디지? 탑 올라왔다가 내려왔는데. 와, 웅장하다, 웅장해. 어, 한국인 가이드 있어요. 와. 네, 대성당에 올라왔다 왔습니다. 어? 아, 사진 한번 찍어줄게. 오케이. 와, 멋있다. 야, 완두콩나무가 있네요. 제가 오렌지 나무는 많이 봤어도 완두콩나무는 처음 봅니다. 그것도 길가에. 길가에 있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아. 아, 이 타워도 멋있고, 이 나무 너무 예쁜데요? 이런 나무도 처음 봅니다. 나무에 개나리가 폈네요. 개나리가 아니죠, 이게. 꽃이겠죠? 너무 예쁘다. 어, 카약도 탈 수 있고. 어, 저 스포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아까 보니까 카약, 그, 렌팅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 빌리는 데가. 물은 그린색이네. 어, 세비야가 정말 멋지네요. 저희는 어차피 관광객이라서 좀 발이 안 뛰고 그러니까 9시까지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교회인데 뭐 확실하지 않지만 제 생각엔 저 강을 넘어서 쪽으로 가면 이제 쉰 시간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이 걷다가 어, 상그리아 그다음에 카레는 콜라 먹으면서 좀 쉬고 있어요. 어, 세비야는 혹시 한국에서 많이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그럼 잘 몰라도 세비야라는 뭐 세비야 식당도 있고. 원래 저는 한 이틀 정도 생각했는데 카렌이 하루 얘기를 해서 어? 작으니까 하루 괜찮지 않고 왔어요. 저는 너무 지금 좋습니다. 왜 좋은 거 했더니 제가 예전에 멕시코에 있을 때와 비슷한 풍경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고향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고 이 유럽의 고스란히
그 복사해 온, 그러니까 이런 문화나 이제 이런 거리 뭐 이런 거를 다 남미에 다 이제 이식을 시켰기 때문에 비슷한 점이 되게 많거든요. 네, 이런 모습들이.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와, 반감 간다. 아, 오랜만에 이제 남미에서 느꼈던 그런 프리덤을 다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카레는 그냥 자기 집 같다고 하고, 카레는 파리가 더 좋았다고 하고, 저는 뭐 파리도 아름다웠지만 홈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아, 이거 오렌지 나온 거 얼마 만이야. 어? 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 It's literally for beta. 와, 여기도 멋있다. 타파스가? 페스 타파스. 있다 보니까 거리가 너무 예뻐. 어? 없어. 아, 길이 없구나. 오. 여기는 공방이네. 오렌지 냄새나. 와, 오렌지 냄새나요. 어, 지금 어디, 여기 있나? 와, 근데 너무 골목골목. 안녕하세요. 리뷰 보니까 가성비 값 맛있는 식당이라고 해서 왔는데 메뉴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음식마다 사이즈가 다 달라서, 아, 음식마다 사이즈를 정할 수가 있어요. 작은 거, 중간, 큰 거. 그래서 이거 주문하기가 좀 난해해서 카레를 보냈습니다. 네. 알아서 잘 시켜서 오겠죠. 여기 보데가 산타크루스. 되게 유명하네요. 운 좋게 자리도 앉았어요. 네. 보통 자리 못 앉는 레스토랑이 나왔는데. 아, 이거 계단 3.5유로인데 가격 실화? 괜찮네요. 이거 빵 같은 거 되게 맛있습니다. ¿Cuál era el menú? ¿Eh? ¿Traigo menú? ¿Traigo? ¿Menú? ¿Eh? 와, 순식간에 음식 흡입. 근데 이게 저렴해서 시켜 먹어야겠어. 여러 가지 음식. 옆에 있는 아가씨들도 보면 막 여러 가지 시켜가지고 먹고 있어요. 지금 다섯 개 더 시킬 겁니다. 한 접시 더 시켰습니다. 아, 너무 좋은데 이거. 여러 음식을 하나씩 먹을 수 있어서 좋아. 와, 이거 하나 먹었는데 술안주 대박. 와, 식감 미쳤다. 맥주 더 마셔야겠다. 레몬데 무이 베나 브라울로. 와, 음식이 다 맛있어요. 이거 다 한 번씩 먹어보고 싶은데. 카렌도 좀 막 올라고. 식사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숙소로 가려고 하는데, 아, 골목골목 되게 좁은 게 마음에 들어요. 어? 멕시카노? 와, 이 나무 보석 사각형을 잘랐네. 여기 비누. 이것 봐, 예쁘다. 와, 이 나무 뭐지? 토토로에 나오는 나무가 진짜 실존했었나요? 와, 크기 봐. 미쳤다. 오, 뭐 하고 있어. 오, 오, 오. 야야야, 뭐야 이거? 대박인데?
불렀는데. 와. 플라멩고 공연? 와, 또 기대를 안 하고 봤더니 너무 멋있어서 절제된 동작과 표정, 열정이 느껴졌어. 예전에 아르헨티나에서 탕고 보던 그런 느낌이 난. 와, 정말 멋진 공연. I love Serbia. 그 옆에 있는 바인데 사람 엄청 많네요. 오늘 너무 즐거웠어 나. 카렌도 즐거워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행복했답니다. 네. 고마워. 안녕. 오랜만에 스페인어 방송이나 보면서. 안녕히 계세요.